침수의 설계, 시공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가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상의 문제가 많았던 탓에 아직도 재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단체장들은 대규모 행사 대신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2년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 산하 공공기관이 25개에서 21개로 축소됐습니다. 부산시장 관서였던 부산시 열린행사장이 7월부터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열린행사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내년 4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혈세 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침수에 이어 설계, 시공, 감리까지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던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시범 운영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공상의 문제가 많았던 탓인지 아직도 재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관 아쿠아드림파크입니다. 당시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에 약 1.2m 높이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수영장 물탱크의 수위 조절 시설 미작동으로 기계실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기계실 내부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기계실 침수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배수 펌프입니다. 당시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총 3단계에 걸친 배수 설비가 마련됐고 침수조 60cm 이상 물이 들어차면 고수위 알람이 울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물탱크의 수위 조절 시설도 이중으로 보완하는 등 침수 기계는 총 4억 원을 들여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수영장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4억 6천만 원을 들여 개발한 지하수는 수질 문제로 수영장 용수 대신 조경 살수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한 지적사항은 개선하고 7월부터 일부 재개장했지만 하자 보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영장 천장에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작업 등 공사가 한창이고 2층 지붕 콘크리트 구조물에 철근이 30%가량 덜 들어가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도 탄소 섬유 시트를 덧바르는 공법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개장 전 무리하게 설계 변경으로 적정 하중을 넘어서 문제가 불거졌던 옥상의 장미정원과 냉각탑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장미정원이라든지 우리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7월 달에 감사 결과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10월까지는 오는 13일이면 아쿠아드림파크 야외 수영장과 편의점 등 부대 시설까지 모두 문을 열게 됩니다. 기장군은 내부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단체장들은 대규모 행사 대신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2년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삼복도로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지난해 안전등급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아 거주자들이 이주한 뒤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인데다 경사까지 가팔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지자체가 특별 관리하는 곳입니다. 현재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인데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 위험지역 안전 순찰로 2년차 첫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 제1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전광판 작동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또 실무진과 함께 인근 공원 부지 지하에 설치될 저류조 시설 진행 상황도 점검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나온 성과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3년도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적으로 구정의 목표를 두고.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2년차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먼저 쾌적한 도시 실현을 위해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에 5개 분야 20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쾌적한 도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산의 중심도시 살고 싶은 우리 부산 진구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출범 2년차에 접어든 민선 8기. 초심으로 돌아가 선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민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7월의 문턱을 넘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았는데요. 온열 질환자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하루 만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와 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5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 그리고 논밭에서 일할 때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바깥 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서늘한 곳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을 낮춰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잠시 꺾일 전망인데요. 화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해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폭염까지 시설물과 안전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천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부산시 산하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했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의 통합기관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진흥센터 업무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지원기능은 부산테크노파크로 이관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추진으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최종 25개에서 21개로 축소됐습니다. 부산시장 관사였던 부산시 열린행사장이 7월부터 새 단장에 들어갑니다. 부산시는 열린행사장의 새 단장 공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본격 착공해 2024년 4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열린행사장의 국제행사 개최와 투자 유치를 위한 다목적 공간과 비즈니스 회의 공간, 강연장, 시민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의정자문단을 최초로 공개 모집하고 의원연구단체 역대 최다 구성, 정책지원관을 충원하는 등 1년 동안 조직 정비와 인사 혁신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페라 하우스 건립 현장을 집중 점검해 해당 부서에 대한 기관 감사를 청구하고 교육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 등 경제 지원책을 강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전면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 주말 동안 10만 6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7월 1일 방문자 수는 지난해 첫날보다 42% 늘었습니다. 임시 개장한 6월 한 달간 해운대 해수욕장은 127만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7만여 명 늘었고 송정해수욕장에는 49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일광, 임낭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은 지난 1일 전면 개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혁신위원회 준비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혁신위 구성안을 결정했습니다. 혁신위원회 준비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와 부산광역시 관계자, 부산지역 영화인, 서울지역 영화인, 부산시민단체 등 총 7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혁신위에 참여하는 인원은 추후 구성될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집행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의제 설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달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해촉했고 이용관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49.4%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55.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53.2%, 인천 52.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도 부산이 40.6%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아침 체인지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응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아침 체인지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인 아침 체인지 응원 쇼폼 영상 공개, 아침 체인지 SNS 이벤트 등 두 개 분야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쇼폼 영상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과 박형준 부산시장, 래퍼 한혜,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 선수 등 유명인사 17명이 참여합니다. SNS 이벤트는 유명인 쇼폼 영상 댓글에 아침 체인지는 땡땡땡이다의 빈칸을 채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